안녕하세요. 일정 읽어주는 남자 양일수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국내외 주요 경제 지표와 이벤트 등에 대해서 체크해보고 투자에 참고할 포인트 짚어드리겠습니다. 23일 오후 9시 30분에 9월 시카고 연준 전국 활동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시카고 연준 전국 활동 지수는 4개의 카테고리로 구분되는 85개의 월간 전국 단위 경제 지표를 반영해서 제작하며 향후 미국 경제를 예측할 때 도움이 되는 지수입니다. 지수가 0이면 미국 경제가 기존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마이너스면 과거 평균 성장세를 못 따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3개월 평균치가 마이너스 0.7을 밑돌면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마이너스 1.5까지 하락한다면 심각한 경제 불황을 겪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시카고 연준 전국 활동 지수는 지난 1년간 등락을 반복하다 지난달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번 9월 예상치는 0.09로 하락폭을 모두 만회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수요일에는 19기 1중 전회로 불리는 중국 19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 회의가 있습니다. 19기 1중 전회는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의 하이라이트로서 과연 시진핑의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가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대목입니다. 1중 전회에서 공산당의 실질적 최고 권력기구인 중앙정치국 위원 25명을 선출하고 이 중에서 최고 지도부인 상무위원 7명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차기 국가주석을 5년 먼저 상무위원에 임명한 뒤 지도자 수업을 시키며 68세 이상은 상무위원에 새로 임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시진핑의 후계자로 천민월을 계속적으로 언급하며 천민월 대세론이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9기 1중 전회의 결과를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3분기 한국 경제성장률 발표가 오전 8시에 있습니다. 지난 9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그리고 민간연구기관 등은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지난 분기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핵 문제와 가계부채, 미국의 금리 인상과 자산 축소 등에 따른 리스크 요인들이 있는 상황이라 정부가 올해 목표하는 연간 GDP 성장률 3% 달성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바라본 한국 경제는 낙관적입니다. 지난 10일 국제통화기금 IMF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월에 전망한 2.7%보다 0.3% 높은 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상향 조정된 이유는 수출 증가와 강력한 회복세를 보이는 세계 경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오후 8시 45분에는 유럽중앙은행 ECB의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드라기 총재를 포함한 ECB 정책자들은 유로존의 디플레이션 위기 모면 및 실물 경제 개선을 목적으로 경기 부양책 축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거듭 밝혀온 상황입니다. 최근까지도 꾸준히 언급되어 온 경기 부양책 축소, 즉 테이퍼링 방안이 이번 통화정책 회의에서 공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이 발표된다면 일정 기간 유로화가 상승하고 미달러 약세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금요일에는 미국 3분기 GDP 발표가 있습니다. 3분기 GDP 전망은 허리케인 하비의 여파로 인해 8월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등 주요 경제 지표에 부진이 반영되었으며 특히 미국 GDP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 소비는 8월 소매 판매가 예상치보다 감소하며 3분기 GDP 전망치를 2%대로 하향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9월 소매 판매는 다시 반등하며 GDP 전망치의 하락폭을 소폭 만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GDP에서
소비지출 측정에 활용되는 핵심 소매 판매는 지난달보다 0.4% 증가하며 3분기 GDP가 우려했던 것보다 양호한 수치를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3분기 GDP 발표에 따라서 12월 금리 인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니 결과를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2주 뒤인 10월 31일부터 11월 1일에 있는 미국 연준의 FOMC 회의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내외 핵심 일정을 콕콕 찝어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휴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